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 7월 첫 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7월 금요 기도회는 소프트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번 소프트 기도회는 온 가족이 함께 매주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주제로 기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프트 기도회인 7월 15일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과 그룹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청바지나 긴 바지를 입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회를 마친 후에는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제공할 예정이오니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은 영적 휴식 기간으로 지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모든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비록 공예배와 모임은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사무실에서 당직을 설 예정이므로 급한 일이 있으실 때는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영화부에서 유스까지 각 부서에서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섬김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세례교인으로 본교회 6개월 이상 출석하신 성도님들은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로 지원하시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로비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와 4부 예배에는 송성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손세정제와 티슈를 통해 도네이션해 주신 금액 3,000불을 우크라이나 구제사역을 위해 한인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 총회에 전달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에서는 6월 청산서와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상반기 예산 사용 현황서를 7월 10일까지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